가이드를 맡게 된 진경, 세미, 하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덕성 캠퍼스 투어 시작해볼까요? 고고! 진경아, 여기서 뭐해? 어? 나 첼로 언니랑 이중 투중이었지. 언니,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여기는 수업부동산입니다. 수업부동산은 벚꽃 맛집으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여러분도 꼭 봄에 벚꽃까지 찍어보시길 바랍니다. 인문사회관 2층에는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과 식사 공간이 있습니다. 이곳은 인문사회관의 휴게 공간입니다. 이곳은 이제 3층입니다. 새로 시설된 강의실 보여드릴게요. 인문사회관에서는 인문대와 사회대 전공 수업이 주로 이루어집니다. 이곳은 대강이동입니다. 대강이동은 드라마에도 많이 등장하는 장소이고 최근 덕성여자대학교 인상디자인학과에 졸업했던 주도 바로 여기! 이곳에서 진행되었답니다. 대강이동 그리고 3.1.2사관 사이에 있는 작은 숲인데요. 날씨가 좋을 땐 우리 덕후들이 이곳에서 작은 소풍을 즐기며 기분 전환을 하기도 한답니다. 이곳은 자작나무 숲 안에 있는 작은 오솔길로 3.1.2사관과 인문사회관을 이어줍니다. 3.1.2사관에 있는 산후람은 드라마 도깨비에 출연해서 유명한데요. 이곳은 신설 강의실인 스마트 강의실입니다.
사미리사관에 있는 박물관입니다. 이곳은 학생들이 학습하고 휴식하는 공간인 도서관 라운지입니다. 인터넷 쪽에서는 컴퓨터와 프린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멀티미디어실에는 인터넷 강의중과 DVD 감상장이 있습니다. 3층에는 일반 도서실과 스터디룸, 그리고 영남실이 있습니다. 공간인 플랭크 존으로 메이커스 랩, 미디어 랩, VR 랩 공간이 있습니다. 이곳은 도서관의 또 다른 신설 공간인 오스카 라운지입니다. 예약이 필수적인 플랭크 존과는 다르게 자유롭게 스터디 및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학생회관입니다. 학생회관에는 학생 식당, 카페, 서점, 동아리방 등 학생을 위한 편의시설이 모여 있습니다.